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쉬운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병음과 성조를 한글로 익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배울 병음이 뭔지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배울 병음들은 총 12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들은 저희가 앞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배운 것들인데 사전을 보시면 아마 이런 모음들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이 모음들은 읽기는 이렇게 읽지만 표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들 다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시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죠? 이야. 한번 더. 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 모음을 사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바로 모음 이가 단어 맨 앞에 왔을 때는 저 이를 읽을 때는 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저렇게 안 쓰죠. 바로 쓸 때는 자, 요렇게 예, y를 붙여가지고 묵음 y를 붙여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야, 한번 더, 이야, 한번 더, 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이아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요것을 빨리 읽어보십시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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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야로 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밑에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즈, 야즈, 그렇습니다. 야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발음을 약하게 내면서 야즈, 바로 입 모양이 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성조 한번 볼까요? 성조 앞은 길고 뒤는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야즈. 야즈, 한번 더, 야즈, 야즈, 좋습니다. 바로 오리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렇죠. 이에, 이에, 이에. 그래서 어떻게 읽히죠? 예로 읽힙니다. 예, 그렇죠. 역시 이렇게 찾아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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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예, 예예. 자, 성조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알성이죠. 예, 그 다음 경성, 예. 읽겠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죠. 자, 그 다음 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오, 한번 더, 야오, 한번 더, 야오, 그렇죠. 역시 똑같이 이렇게 야오, 야오, 그렇습니다. 빠르게 읽다 보니까 아, 오가 야오로 들립니다. 맞죠? 야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야오, 야오, 한번 더, 야오, 그렇죠. 사성이니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사성은 반만 하기로. 그렇게 야오, 한번 더, 야오, 한번 더, 야오, 그렇습니다. 자, 약이란 뜻이죠. 야오. 좋습니다. 그 다음 모음 보겠습니다. 이, 어, 우죠. 가겠습니다. 이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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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우. 그렇죠. 자, 이렇게 읽기는 이렇게 읽지만 쓰기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어우, 한번 더. 이어우, 그렇죠. 자, 밑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요, 이, 한번 더. 요, 이, 그렇죠. 자, 반삼성, 앞에 단어가 반삼성이니까, 요, 그 다음, 이, 이렇게 합니다. 가겠습니다. 요, 이, 한번 더, 요, 이, 좋습니다. 한번 더, 요, 이, 그렇죠. 바로, 우정, 우의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모음 보겠습니다. 이, 안인데 어떻게 읽죠? 우리는 약속했죠. 앞에 안 앞에 있는 모음이 이면은 뒤에 것은 n으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 n 그렇죠. 이걸 빨리 읽어볼까요?
옌, 그렇죠. 옌으로 들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옌, 한번 더. 위옌, 한번 더. 위옌, 그렇죠. 바로 언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반사함성 위, 그 다음에 한음 올려서 옌, 한번 더. 위옌, 한번 더. 위옌, 좋습니다. 바로 언어란 뜻이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인, 한번 더. 인, 그렇죠. 읽기는 저렇게 읽지만 찾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찾아야 되죠. 인, 한번 더. 인, 그렇죠.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인항, 한번 더. 인항, 그렇죠. 성조 표시해 보겠습니다. 성조 이렇게 인 앞에 거 짧게 뒤에 거 길게 항 그렇습니다. 인항한번더인항 그렇죠. 좋습니다. 은행이라는 명사죠.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앙 그렇습니다. 이앙 그렇죠. 요거 빨리 읽으면 양양양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도 이렇게 되죠. 양 중요한 것은 양 하는 게 아니고 이 발음이 나면서 양을 하는 겁니다. 입모양을 이로 한 상태에서 양양 양.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타이양 한번 더. 타이양 좋습니다. 타이양. 자 성조 표시 한번 볼까요? 사성은 짧게 5분 1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 그 다음에 한음 떨어져서 양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이 양, 한번 더, 타이 양, 한번 더, 타이 양, 그렇죠. 바로 타이 양, 바로 태양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몸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잉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잉 아닙니다. 이영, 이영, 이영. 자, 표시는 이렇게 되겠죠. 이영, 자, 따라 읽으십시오. 이영, 잉, 아닙니다. 영어식의 잉이란 발음이 아니고, 이영, 이영, 아시겠죠? 밑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영양, 영양, 한번 더, 영양. 자, 성조 표시 볼까요? 앞은 짧게, 영, 그 다음에 반삼성, 양, 영양, 영양, 아시겠죠? 잉냥 이런 말 없습니다. 예전 책에서는 잉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영 이영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영냥 이러지 잉냥 이런 말함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위에 위에 그렇습니다. 이 위라는 모음도 앞에 맨 앞에 이렇게 위라는 모음이 오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한번더 위에 그렇죠.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량 위에량 그렇죠. 성조 한번 볼까요? 앞은 뭡니까? 앞은 사성이고 뒤는 경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위에 그렇죠 반만 하죠 그 다음에 량 위에 량 한번 더 위에 량 한번 더 위에 량 그렇죠 바로 달이란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위엔 위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n으로 발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엔 그렇죠 이렇게 읽고 쓰기는 이렇게 써야겠죠. 위엔 한번 더 위엔, 한번 더, 위엔, 그렇죠.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위엔 라이, 위엔 라이, 그렇죠. 위엔 라이, 알성, 알성일 때는 이렇게 앞은 짧게 위엔, 그 다음에 라이, 그래서 위엔 라이, 한번 더, 위엔 라이, 그렇습니다. 바로 원래란 뜻이죠. 위엔 라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윈윈
그렇죠. 자, 읽기는 이렇게 읽고 쓰기는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win 한번 더, win 한번 더, win 그렇습니다.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win 똥, win 똥 그렇죠. 사성사성일 때 우리는 어떻게 알겠죠? 앞은 5분의 1, 뒤는 절반 그렇죠. 그래서 win 똥 한번 더, win 똥 한번 더, win 똥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이용, 이용, 이용. 엉 아닙니다. 이오엉이죠. 엉은 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용, 이용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읽고 쓸 때는 그렇습니다. 이용, 이용, 이용. 그렇죠. 요 발음이 나죠.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요용. 요영 그렇죠. 요영 그렇죠. 수영 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단어 볼까요? 성조 볼까요? 요 알성 반만합니다. 그다음에 반삼성 영 이렇게 요영 한번 더 요영 요영 이 발음이 있기 때문에 둘다이 발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입모양은 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영, 이어 영 아시겠죠? 한번 더, 이어 영, 한번 더, 이어 영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병음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